안녕하세요. 자전거 타는 농구 월드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대로 키운 것과 두 갈래로 키운 것의 차이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. 그때 예전에 보여드렸을 때가 아마 10월 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. 어떻게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네요. 여기에 쌍갈래로 해서 두 개의 순을 뽑아서 키우는 방식이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외대로 해서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. 예, 네, 꽃이 하나 피었고요.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톡톡 쳐줘도 자가 수정이 되는 토마토이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요 쌍갈래로 키운 건 보시듯이 여기 보면 젖순 하나 올라왔고 여기 꽃이 꽃 몽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. 그리고 일단 크기로 순 젖순이니까 빼주고요. 크기로 보자면 한 뼘 한 두 뼘 정도 되고요. 쌍갈래로 했을 경우에 한 뼘 세 뼘 한 세 뼘 정도 되네요. 외대로 했을 경우 이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라디오가 지금 좀 시끄럽기는 한데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이 외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로 받아보면은 녀석은 보면 혼자 올라왔죠. 그리고 요 녀석이 외대, 요 녀석은 양갈래로 키운 겁니다.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올라왔죠. 뿌리에서 지금 차이점을 좀 보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더 대가 굵어요. 그리고 화방을 또 세보자면 외대는 하나, 둘, 요거 셋, 넷, 4화방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1화방의 생장 속도는 요 정도고요. 2화방 초기도 이렇게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요거 1화방, 2화방, 3화방, 4화방. 지금 차이를 쉽게 보여드리면 요 4화방은 이렇게 아직까지 4화방입니다. 요게 양갈래. 그리고 요것은 요게 4화방입니다. 꽃이 펴있고 안 펴있고의 차이가 좀 나죠. 그리고 1화방 같은 경우도 꽃이 아직 다 안 폈죠. 지금 밑에도 생육 상태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.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꽃이 다 피고 열매가 다 맺혀 있는 상태고 2화방까지도 이렇게 맺혔습니다. 그에 비해서 양갈래로 키운 것들은 1화방 꽃이 다 끝까지 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2화방 이런 차이점이 좀 보이고 있어요. 생육이 아무래도 외대로 키우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. 확실히 빠르고요. 나중 지나서도 이렇게 익어가는 속도랑 이런 것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건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익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그때도 비교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